자,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책은 138쪽이었을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의사결정 단계 쭉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의사결정의 뭐 종류, 뭐 유형, 뭐 이런 거 하겠습니다. 얘네들도 무시하시면 안 돼. 시험 때 좀 나오니까. 자, 일단 의사결정의 유형 보시면 이제 제일 처음이 정형적인 결정, 비정형적인 결정. 뭐 얘는 그냥 상식처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쵸? 자, 정형적인 결정은 매번 하는 결정이에요. 매번 하는 거.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결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윗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이걸 아예 어떤 절차를 만들었겠구나, 규칙을 만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규칙이 SOP라고 표현합니다. SOP, SOP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예 회사에 그런 규칙을 하나 만들었죠.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해라 라고 규칙을 만드는 거, SOP. 여기서 외워두시면 되고,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강의하다가 제가 SOP, SOP 하면 아, 이거 정형적인 결정에 대한 규칙이구나 이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면 돼.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데, B번에 보시면 직원의 선발 임용요. 매년 뽑잖아요. 그쵸? 진단서 발급, 입퇴원 결정. 뭐 이런 것들은 모두 이렇게 규칙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정형적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정형적인 결정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결정. 그죠? 그러니까 선례가 없고 편의적인 절차가 없는 결정을 우리 비정형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런 거는 누가 결정하겠어요? 대부분 최고에 있는,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최고 의사결정 고정도 이것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의존할 수밖에 없냐면 본인의 직관, 본인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데, 병원의 신축, 새로운 의료 장비, 뭐, 굉장히 비싼 거겠죠. 싼 게 아니라 굉장히 비싼 새로운 의료장비를 도입할 거야. 병원의 구조를 조정할 거야. 이런 것들이 모두 비정형적인 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되실 거고. 자, 그럼 이제 의사결정 수준에 따라서는 전략적 결정, 그 다음에 관리적 결정, 그 다음에 응용적 결정. 이거 이왕 외우는 거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전략적 결정은 최고 관리층의 결정. 그러니까 최고 관리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짜잔한 거를 결정하진 않겠죠? 자, B번에 보시면 포괄적이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결정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전략적 결정.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관리자가 하는 게 관리적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과 훈련, 또 업무의 흐름 배분 경로의 체계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거기 보시면 뭐 조직의 구조,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기본 운영 계획, 아 이런 것들을 중간 관리자가 하는 거구나. 이게 좀 감이 잡히셔야 돼. 어떤 것들은 최고 관리자가 하고 어떤 것들은 중간 관리자가 하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이 예전에 나왔었거든요. 네, 거기서 보시면 되고. 근데 운영적 결정은 하위 관리자들이 하는 거야. 그럼 하위 관리자들이 하는 거는 매번 하는 일을 하겠구나. 그래서 보시면 일상적인 문제요. 데이투데이입니다. 예, 일상적인 문제를 취급하게 된다 하시면 되고, 결국 아까 정형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위 관리자, 이게 이제 운영적인 결정이고, 그 다음에 비정형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최고 관리자고, 이게 전략적 결정이구나 라고 예, 짝을 줘서 외우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에 경영 환경에 따른 의사결정, 이게 조금 어려워 하더라고요. 확실한 상황 안에서의 의사결정, 그 다음에 모험적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그래서 그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확실한 상황은 이거를 이대로 진행을 하면 성공 확률 몇 퍼센트, 실패 확률 몇 퍼센트 다 알아요. 그리고 이거대로 하면은 뭐가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도 확실히 알아. 그래서 보시면 의사결정 미래에 대해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 그럼 이거를 확실한 상황 하에서의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 가시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도 이미 알려져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 확실한 상황 하에서의 결정.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모험, 위험 하에서의 상황이야. 의사결정 결과가 여러 가지로 산출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하면 A 방식으로 결과 나오기도 하고, B 방식으로 결과 나오기도 하고, C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산출되는 상황이야. 그리고 각각의 결과가 어떤 확률로 발생되는지도 알 수가 있어.
A로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 B로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 C로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각각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아, 우리 작년까지는 A쪽으로 했거든. 그럼 이번에 한번 B쪽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모험화해서, 위험화해서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불확실한 상황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은 전혀 모른다는 거죠. 정보도 없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또 그 결과가 몇 퍼센트 나올지도 몰라요. 전혀 모르는 상황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관리자가 결과에 대한 자신과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관리자도 어떻게 뭐라고 뾰족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이걸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과학적인 방법이 거부되는데, 여러분들은 과학적인 방법이